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함께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지난주까지 저희 이제 청빙 후보 목사님들 설교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 청년부 교육자분들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참 화살과 같이 이렇게 손살같이 빠르게 9월의 중순을 이제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때에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고 또 남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오늘 나왔사오니 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작은 사건과 작은 에피소드들에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공동체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을 고민함과 동시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이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정답과도 이 물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역시 참으로 이런 탐구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왕,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그 전무후무한 그 왕이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젊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담아서
잠언을 집필하였다면 이제 오늘 삶의 끝자락에 다 와서 그때나 오늘 지금이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에서 찾고 계시는지요? 오늘부터 후반기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될 때 이 전도서 말씀을 끝까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그때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삶의 이유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갔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남은 후반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우리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재미있는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디서 먼저 주목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지은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서론에서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전도서 전체 12장 중에 이 1장, 거기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해설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도자가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풀어서 12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할 것인지 함축적으로 그 핵심을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경인데요. 그 들어가는 1절을 사실 봤을 때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에 무엇이라고 이 저자와 내용을 설명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에 신뢰를 얻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그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이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라고도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설교이고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다윗의 아들인 왕인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그 지혜를 들려주려 한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절만 딱 보았을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하로 볼 때나 시편에서 볼 때 굉장한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잘 우리가 전도서를 찾아 읽지는 못하지만 이 1절 말씀에 이런 의미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아 정말 오늘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뭔가 삶에 분명한 우리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1절 이후의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설로 치면 추리소설인데 굉장히 저자와 처음에 서두가 기대감을 증폭시켜 놓고서 법인은 저 사람입니다, 혹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내용들을 초반에 결론으로 보여주는 그런 추리소설과도 같은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장과 절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단어를 다섯 번이나 반복하는 절은 찾기가 어렵죠. 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최상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라고 합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기에 더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1절에 밝힌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요 지혜의 왕인 전도자인 솔로몬의 입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 모든 것이 허탄하다,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헛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문자적으로 숨, 바람, 약한 안개 그리고 미세한 수증기를 뜻하는데요. 동시에 무의미함, 가치 없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물 위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얕은 안개와 같은 미세한 수증기와 같은 것이 우리 모든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무엇이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떠한 부분이 헛된지 세 가지 부류를 나누어서 3절에서 11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인간의 헬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가만히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니 결국 해 아래 유한한 시간을 살며 인간은 수고할 뿐이구나.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래야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 한 세대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길다 얘기하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 한 세대도 사실 지나가면 새로운 세대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과 하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날아가나이다 라는 단어 우프라고 하는데요,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개를 단 것 같듯이 그렇게 한 세대조차도, 한 사람의 그 인생 한 사람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의 세월의 흐름에 아무것도 아니다. 젊은 20대에서 여러분, 우리 30, 40대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참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인 저도 사실 전도서를 10대 때 읽고 20대 읽고 30대 읽고 지금 40대를 앞둔 지금에 읽는 내용이 감회가 새롭듯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것의 헛됨을 얘기하십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연의 모든 만물의 헛됨을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한 세대가 한 세대로 넘어가듯이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남으로 불어서 북으로 돌아가는 것, 강이 흘러서 바다에 흐르고 그러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이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짐이 있다라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 모든 역사의 헤렘, 이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세 절의 긴 말씀을 세 문장, 세 단어의 핵심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기억됨이 없다. 기억되고 싶어하고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날, 젊음의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무언가 사진도 찍고 인스타도 남기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며 해 아래에서 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고 뭔가 기억을 저장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모두에게 DNA라는 각자의 개체마다 각자의 종마다 사실 그런 기능들을 먼저 넣어주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조금 변형하고 조금 더 눈에 현란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제공해 줄 뿐 실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가 그 시대가 또한 시대로 세대로 지나가면 기억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헬렘, 이 세 가지의 허무함 가운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인간과 자연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유 있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게으르게 살아가냐면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가 정말 유한하구나, 인생이 정말 빠르구나, 아까 날개에 도친 것처럼 날아간다라는 표현처럼 그렇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벌써 보니까 제가 내년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제가 법무교회에 올 때
세 살 정도? 첫째, 둘째는 배에 있었죠. 네. 근데 내년이면 제가 학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장에 같이 달리기도 해야 되고, 뭐, 운동회도 가야 되는 이제 처지가 어느덧 되었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가까워서 자주 인사도 드리고 제가 많이 찾아뵙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노목사라는 명칭보다 주영아가 더 편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게 너무 사실 좋고요. 70이 다 돼가신 저희 아버지 눈에는 저는 아직까지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아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누렸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2021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에 기약이 있고 기억됨이 없다. 우리는 유한한, 부족한, 연약한, 가만히 두면은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1절 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미난 구석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흡족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 총 12장 중 1장 1절 그 해설서라 불리는 서론을 읽고 있는데요. 3절부터 조금 더 이 헛됨, 허무함이란 단어와 상응을 이루는 무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번 아까 읽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일하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긍정적인 단어예요. 유익, 이트론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막 기한이 있고 부질없다라는 얘기하다가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로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질문을 솔로몬이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헤벨,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참고로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무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타락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약에서 의미를 받아들였던 것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신학에 와서 무엇으로 더 좀 선명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까? 무익하며 심지어 타락한 그 모습이 헬렌, 허무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답과 가까워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왜 안개와 같이 하얘졌습니까? 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내 앞길을 막기 때문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입니까?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이러한 안개를 보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희미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허탄해졌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허탄해졌습니까? 왜 자연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허망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문제, 트러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에서 숨겨놓고 있는 진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 아래 수고하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수고할 뿐인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유익,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책을 설교하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실험해 보았고 선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 탐구해 보아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 철학과 여러 가지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요. 바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의 과오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지혜를 구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연구할 수가 없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은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와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마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깨달았도다. 영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더할 수도 없습니다. 덜어낼 수도 없습니다. 무엇하게, 누구를 무엇하게 하려고요? 이거를 보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시편에서는 42번, 그가 쓴 잠언에서는 19번, 전도서에서는 7번이나 강조될 만큼 그의 철학, 우리가 전도서를 얘기할 때 헛되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마지막에 종착역에 와서 그 헛됨의 가장 큰 해결책, 우리가 결국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경외는 곧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털어볼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함과 동시에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그 아드레날린을 끝까지 만족을 느껴봤던 그 솔로몬이 시구창까지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와서 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주는 강력한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면 두려워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종이가 한 장 넘어가듯이 수증기가 잠시 뿜었다가 사라지듯이 그냥 없어지는 인생 같지만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유한하고 가만히 놔두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오늘 우리 찬양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오늘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 찬양 부르실 때 깊게 묵상하시면서 부르시지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마리아 마을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선을 넘어서 모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선을 넘어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올 그 연약한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생수에 목마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뚫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맞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가는 것, 그 한 사람도 사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예정하셨거든요. 여기 오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빈 잔을 높이 든다면 주님 나는 허무합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허전합니다.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손에도 잘 안 잡히고 사람 관계들은 틀어져 있는 것 같고 내 영혼과 육신은 목말라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 삶이 혹시 여러분들 삶의 끝자락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작년부터 그런 마음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행복한 청년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끝에서 끝으로 흘러가서 섬기는 손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넘으셔서 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일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무함과 허전함 사이에 그 잔에 빈 잔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곳으로 가시고 남들이 외면하는 시간에 외면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듯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유익, 이트론 투자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을
여기서 이트론이라고 단어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디로 걸어가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맛보아 안 그녀가 마을로 돌아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증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얼굴을 보기에 목마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후반기 그 목마름 부끄럽지 않게 잔을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은 헛된 것을 쫓아가더라도 주의 은혜와 영원을 얘기하는 그 생명수로 채워서 살아나 세상을 멋지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